자, 오늘 소개할 건 이겁니다. 와, 코토프키아의 고우라이 핸드스케일입니다. 와, 이제는 프레임 함수거를 축소하는 데까지 이르렀고요. 어느 정도냐? 헥사 기어에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헥사 기어랑 이제 섞어 놓은 형태죠. 와, 어떻길래? 신기합니다. 박스는 예전에 고우라이 일반 프라모델 상자 느낌인데 사이즈가 훨씬 작아졌어요, 그죠? 열어보죠. 일단 에이런 너고요. 고우라이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 있네요. 무장부터 해서 무릎 파츠에다가 다리고 허벅지 팔 이건 팔이었나? 이거 이런 건데 야, 진짜 작긴 엄청 작네. 와, 근데 디테일을 다 살려놨다. 와. 비런너가 이제 피부 쪽이고 흉부도 보이네요. 와, 이걸 어떻게 줄였지? 우와, 아니 진짜 프레임맘스걸 런너 그대로 축소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느낌은. 네, 근데 부품 수나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C런너가 본격적인 관절인 것 같은데 이쪽도 와, 여기는 어디 쓰이는 거지 이거는? D런너가 검은색이랑 이런 건데 이게 발인 것 같아요. 발이고, 아 치마가 여기 있다, 스커트. 아, 야 이걸 되게 이걸 통짜로 해놨구나. 오. 이런 너가 머리카락인데, 야, 요거를 거의 반 통짜로 해놨네요, 머리카락을. 야. 에프런 너는 하얀색 쪽인데, 말도 안 돼. 이거를? 이거를? 와, 대단하다, 진짜. 와, 디테일 살려놨다. 우와, 요건 리뷰 때 보면 진짜, 야, 놀라겠다, 이거는. G런 너도 이제 되게 축소한 것 같은 느낌의 손입니다, 손. 무장손, 주먹손, 편손. 너무 헥사기어 느낌 나긴 하네요. 근데 배치는 푸암골 같아. 자, 얼굴이고요. 빈 얼굴이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얼굴이 이렇게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빈 얼굴은 데칼을 붙이라는 소리인데, 와, 데칼입니다. 네, 푸암골 고우라이 거 그대로 축소한 것 같은 데칼인데 이걸 붙이라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이건 붙여야 되나? 아니, 그러면은 여기다가 붙이란 건데. 와, 너무 작은데? 손톱보다 작잖아, 이거 지금. 와. 자, 매뉴얼은 어떨지. 자, 뒤에는 데칼 가이드. 데칼은 뭐 다른 건 안 붙이고 중요한 포인트만 붙일게요. 중요한 것만. 매뉴얼은 안쪽에 런너. 그리고 컬러 가이드 안쪽을 펼치면 이렇게 조립 간략화되어 있는 프레임 함수걸 보는 기분이거든요. 되게 독특하네. 와. 아, 근데 확실히 헥사 기어보다 부품이 많긴 하네요. 오. 그럼 조립하고요. 데칼을 붙여볼 텐데 일단 중요 포인트만 붙여볼게요. 잘 붙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완성은 했는데 데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두 개만큼은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데칼 하고 그리고 리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고우라이 핸드스케일입니다. 프레임 함수걸이긴 한데 이제 핸드스케일이라고 해서 지금 제 손이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작다는 게 느껴지죠. 7.5cm라고 합니다. 이 사이즈 자체는 기존의 일반적인 프레임 암스걸보다 한 3배 정도는 작아요. 지난번에 리뷰한 제르피컬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작다는 게 느껴지죠. 거의 한 3배, 2.5배가량? 최소 2.5배 정도는 작네요. 그래서 정말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헥사기어 시리즈와 완전히 동일한 스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보면서 놀란 거는 제가 알던 그 프레임암스걸 고우라이를 정말 잘 재현했다는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디테일도 디테일이고 비율도 비율이고 정말 축소 정말 잘 시켰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히나 이 얼굴 부분이 유독 잘 됐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가장 놀랐던 거는 디테일입니다. 치마 디테일이나 그 나머지 부분도 원래 기존 프레임암스걸이었으면은 다 부품 분할을 했다거나 그럴 부분이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색깔 재현도 상상 이상으로 잘 됐습니다. 정말 몇몇 군데 빼고 너무 작은 부분 빼고는 하체도 그렇고 다리 쪽도 마찬가지 난 궤도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가동하게 해놨어요. 놀랄 정도였어요. 의외네 이 작은데? 프레임암스걸 하면 또 중요한 부위죠. 요런 속옷 부분도 데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헥사기어가 그렇듯이 가동 또한 잡았습니다. 고개 들거나 숙이거나 돌리는 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도 옆으로 든다거나 회전하는 등 기본 가동 다 지켜주고 팔꿈치도 90도 이상 꺾이게 되어 있고 손목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포함걸이랑 동일하게 흉부가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숙이거나 들거나 회전하거나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요. 고관절은 재밌었던 게 나 축이동 기믹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리 들거나 뒤로 뻗는 것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허벅지 회전도 있고 무릎도 단일 관절 90도 조금 넘게 거기다가 발목도 안쪽으로 잘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무장인 바주카 몰드도 상당히 화려하게 잘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다가 손잡이 가동하는 것도 있어서 손에 쥐는 것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프, 다리나 이런데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어요. 해서 빼서 손에 들 수 있는 구조. 여분의 팔은 되게 의외였어요. 팔이 한 세트 더 있습니다. 어깨 장갑만 따로 없고 팔 그대로 또 들어가 있고 손도 편손, 주먹손, 무장손 해가지고 세 종류 들어가 있고 이상하게 생긴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는 손에 쥔 상태로 3mm 조인트 호환입니다. 해서 다른 뭐 헥사기어나 프레임암스걸이나 뭐 그런 시리즈 중에 3mm 조인트 여기다 끼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3mm 조인트도 4개가 들어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드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헥사기어와 호환하는 조인트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등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은 헥사기어 파츠도 호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정 없는 얼굴이 들어있는데 데칼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눈은 직접 붙여줄 수도 있고 실제 고우라이와 같은 이런 데칼인데 축소된 버전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맘대로 또 붙여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어깨에 있는 캐논은 이렇게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고 회전만 가능하네. 난 지금 보니까 회전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액션도 한번 취해봤는데 궤도도 내릴 수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취해지거든요. 상당히 편하네요. 이게 축소된 거라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포즈는 잘 나오네요. 포즈를 취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고관절이 은근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좀 돌렸다 그러면은 톡 하고 빠지는 느낌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헥사기어 탑승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세 종류의 헥사기어에 태워볼까 합니다. 레이블레이드 임펄스 오랜만에 한번 꺼내봤고요.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벌크함이랑 알파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하기 전에 손은 무장손으로 바꿔주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이 편손이랑 주먹손은 볼관절이 맞는데 이 무장손은 튼튼해야 돼서 그런지 축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면 오케이. 먼저 레이블레이드 임펄스 태웠고요.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네요 좀. 이게 살짝 돌려보면은 기존의 헥사기어 같은 경우는 이 좌석 자체 뒤쪽까지 좀 꽉 찬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쪽은 조금 더 왜소하다는 느낌 때문인지 좀 빡셉니다. 이번엔 벌크암 알파 이렇게 미리 태웠고요. 잘 보면 안쪽에 탑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아까 약간 왜소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원래 이 벌크함 알파에 거버너 태우면 꽉 찼거든요? 꽉꽉 들어 찼는데
그것 때문인지 좀 비어 보인다는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이번엔 그란츠에 태워봤습니다. 그란츠도 이렇게 쓱 올리면 굉장히 잘 타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빼봐도 속까지 쏙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헥사기어 시리즈 많이 모으신 분들은 핸드스케일 앞으로 꼬박꼬박 모으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핸드스케일 고우라이에 리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스틸렛도 나올 거고 다른 것들도 쭉 나올 텐데 좀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다른 헥사기어들의 꼭 거버너뿐만 아니라 이제 푸안거리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